안녕하세요. 뜨락신물입니다. 며칠 전에, 유튜브에 한번 올렸는데, 자몽련, 몽련꽃. 이 몽련, 며칠 전에 올릴 때, 갑자기 뭐 영하로 떨어진다 하고, 막, 비도 많이 오고, 막, 이렇게 해가지고, 덜 피는 몽련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는데, 다행히도 영하 3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겉만 요렇게 얼어가지고 노라요. 이렇게 겉만 얼고 속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화려하게 왕창 다 피어주고 있습니다.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 이봐요. 그때 막 영하로 떨어지고 비가 오고 막 그런다 하길래 그나마 그덜 피는 것도 못 볼까 싶어가지고 미리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막 왕성하게 지금 얼었는 거는 얼었는 거고 왕성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쁘게 피워주는 기가 좀 드뭅니다. 한기도 엄청 진합니다, 얘네들. 나무도 워낙 묵은디이다 보니까 한기도 엄청 진하고, 만약에 이게 피다가 뭐 영하로 떨어지고 막다 얼고, 비가 오면 다 떨어지고, 막 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좀 피워주기가 좀, 드문 상황이죠. 근데 이렇게, 정말 뭐 선물 받는 것처럼, 고맙게도, 이렇게 막 화려하게 지금 왕창 다 피었습니다. 정말 웅장합니다. 예쁘고, 오늘 또 바람도 엄청 붑니다, 지금. 요즘 막, 해오리 바람도 불고 이래갖고, 이 동네에 막 하우스 다 까지고, 맨에서, 농협에서 막 사람들 나가가지고, 하우스 까진 집에 막,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, 그 난리 속에서도, 날씨가 그 난리 속에서도 이렇게, 예쁘게 피어줘가지고.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. 이 녀석을 몇 번인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둥치 한번 보세요. 나무 둥치. 얘가 결혼 기념수로 38년 전에 그 심었다는 그 목련 자목이 이렇게 둥치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한 포기 딱 심어가지고. 고대로인데 이렇게 둥치가 어마하게 대단합니다. 이 둥치가 이 정도 되도록 정말 그리고 저 끝에 군데군데 다 잘렸는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막 자라가지고 요 자리가 목련한테는 아주 적합한 자리인가 봅니다. 참 한기가 진해요. 막 코를 찌르는데 너무 한기 괜찮아. 1년에 한 번씩 꼭뭐이 꽃을 선물 받는 것처럼 이큰 둥치를 선물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. 얘가 예전에 한 13년 전에 이 집이 우리 집이 새로 원래는 기아집이었는데 13년 전에 이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. 저 2층 반 2층으로 지면서 원래 저 웅덩 옆에 그 다라에 있는데 땅이었습니다. 마당이었습니다. 마당인데 13년 전에 집을 지면서 이렇게 이만큼 돋았지. 돋아가지고 이 나무를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묻었습니다. 그냥 묻었어. 그냥 묻어가지고 너무 깊이 묻어가지고, 이거 뭐,
괜찮을랑가 하면서.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구디는 좀 많이 파졌죠. 가로 구디를 확 파고. 근데 세월이 이제 이래 이마에 흐르다 보니까 그래도 얘가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랐어. 변함없이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. 정말 고귀하고 어느 날 화려하고 품위가 있는 나무죠. 품위가 있는 나무. 한참 올라갑니다. 설도 있긴 있는데 집에 큰 집채보다 너무 큰 나무는 안 좋다 하는데, 근데 우리 요 이제 좀 많이 넓으니까 요게 이제 그 크게 지장은 안 받는 거고, 그러고 같이 조그만 묘목 심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라온 녀석이기 때문에 뭐 나무를 뭐확 잘려라 하고 막 극하는데,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. 제가 우리 신랑한테 손 못대고로 좀 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.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씩. 이렇게 오늘은 너무나 화려하고 예쁘게 고상하게 고귀하게 이렇게 활짝 피어준 목련을 감상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모든 꽃님들,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드락실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